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어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번호 따위는 여자 특징. 좀 오해하시는 면이 있는데, 예쁜 여자 No. 번호 따위는 건 다른 비결이 있어요. That's no예요. 번호를 줄 것 같은 사람, 줄 것 같이 이쁜 사람. 어, 그쵸. 어, 너무 몸매 좋고 누가 봐도 여신 같아. 연예인이야. 어, 못 다가가. 어, 긴장돼. 사진을 보여줄게요.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지. 1번, 2번. 하나, 둘, 셋. 왠지 1번한테 가면은 먹어도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문신 있는 남자친구 있을 것 같아. 맞아. 2번은 왠지 대화도 잘 통할 것 같고, 안 주더라도 친절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맞아. 그쵸. 그쵸. 번호 따이는 여자는 약간 쉬워 보이는 여자다, 이런 얘기 많이. 아, 그것도 약간 오해예요. 번호를 줄 것 같은데, 그 줄 것 같은 게 쉬워 보이고 막 얘가 막 엄청 쉬운 여자, 그거는 그건 아니지. 정확하게 풀리려면은 까이더라도 친절하게 깔 것 같다. 네. 욕을 할 것 같진 않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말을 걸면 말은 들어줄 거는 같아. 그러면 오빠들이 번호 딸 때 1번 여럿이 같이 있을 때, 2번 혼자 있을 때. 하나, 둘, 셋. 1번으로 가면은 막 여러 명을 내가 혼자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쵸. 부담스럽죠. 분명히 내가 얘한테만 말하면 옆에 있는 애들이 나는 그 뻘쭘해하는 게 싫어. 내가 민망해 괜히. 그 번호 따기 선호하는 장소. 1번 지하철, 2번 버스 정류장, 3번 길거리, 4번 카페, 5번 공원. 하나, 둘, 셋. 무조건 닥치기 길거리. 지하철은 안 돼요. 아, 이거 엄청 시선이 몰려 있고 거기서 번호 물어보면 다 쳐다본단 말이야. 무조건 나만 쪽팔린 게 아니고 따이는 사람도 민망해. 차라리 카페? 카페 괜찮아. 근데 공원은 약간 애매한 게, 공원은 보통 남친구랑 데이트하러 오는 분위기잖아. 좀 아줌마들 조깅하고. 그렇지. 어머, 저거 좀 말하는 건데. 걸음걸이 빠른 여자 대 천천히 걷고 있는 여자. 말 걸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바쁜 일 있거나 뭔가 하는데 붙잡아놓고 내가 얘기하기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팁이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걸 때 가로막거나 하면 안 돼요. 거부감을 사기 때문에 차라리 자연스럽게 같이 걸어가면서 조금 거리도 조금 조절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것이 제일 부담스럽지 않고 좋습니다. 거의 전문가.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가방에서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게 왠지 알아요? 경계심을 안 살 수 있어요. 헌팅을 많이 하시긴 하세요. 기동은 재열이 조종하고 재열은 기동이 조종하고. 태국 사람 컨셉으로 갑니다. 사디카. 웃어. 마사지 안 해요. 사디카. 웃어. 정색하고. 사디카. 아, 죄송합니다. 저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안녕하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네. 뭐 하고 계세요, 그럼?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인스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인스타 DM. 네. 아, 네. 누구랑요? 아, 그냥 친구. 아, 집착해. 누구냐? 아, 여기 친구 누군데요? 남자예요? 정빈이. 남자예요? 네. 몇 살이에요? 24살. 남자친구예요? 왜? 친구 없냐고. 알라고 그러세요? 남자친구 없어요? 네. 왜 없냐고. 외로워요? 왜 없냐고. 왜 없어요, 남친구인데? 아, 만들 거예요, 남자친구. 남자친구요? 너, 네. 너 어떻게 보고, 너 어떻게. 저는 어때요? 재밌는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해드려도 될까요? 아, 예, 하세요. 네. 팔도 비빔면 먹을 때. 팔도 비빔면 먹을 때요. 네. 소스가. 팔에 묻으면. 얼른 닦아야 돼요. 얼른 닦아야 돼요. 왠 줄 알아요? 팔도 비빔면 되니까. 팔도 비빔면 되니까. 웃어. 저 그럼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네, 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저장돼 있는 번호네요. 박병준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이름이. 전화 걸어보려고. 제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잠시만,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어, 잠깐만요. 전화가 딴 데서 울리잖아요, 지금. 거짓말 치셨어요, 왜? 저기요,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안 다쳤어? 네?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날개 어디다 잃어버렸냐, 물어봐. 날개 어디다 잃어버렸어요, 어디다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개 찾아. 날개가 여기 있을 텐데, 분명히. 사실 장난이었다고. 아, 사실 장난이었어요. 아, 네. 왔다 그래.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마음에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네. 말 보고 싶어가지고. 네. 몇 살이냐고. 몇 살이에요? 저 21살이에요. 21살? 난 몇 살이냐고. 저는 몇 살 같아요? 28? 소리 질러. 확! 아! 정색하면서 확!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렇게 말고 정신 가면서. 아, 뭔 소리야? 화내! 손 일로! 몇 살 갔냐고!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말라! 26? 다시 해! 다시! 24? 맞아! 맞아!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야! 그런 걸 말 안 했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봐. 있어? 없어? 아, 없어. 없지? 네. 없죠? 아, 어쩐지. 그러면 혹시 남자친구로 더하면 어때요? 별로인 거. 아! 별로라고! 내 머리 때려. 아! 더 세게 주먹으로 때려. 주먹으로. 아!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에이, 난 왜 번호를 못 받지? 주먹으로! 주먹으로! 나는 더 세게! 더 세게! 나는 모난이야! 번호도 못 받아! 줄 때까지 때려! 줄 때까지 때릴 거야! 아, 줄 때까지 때립니다!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주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안 갖고 왔는데? 외우셔야 돼요? 네! 010 010 4341 4341? 네! 까먹었다! 아, 까먹었다! 나는 번호를 못 외우는 거야! 어쨌든 번호 잘 따이는 여자는 무조건 이쁜 여자만 잘 따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네. 쉬워 보이는 여자가 따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네. 이건 팩트입니다.